아니, 그 앞부분에 삼촌이 말씀하실 때는 살짝 더 열받았어. 왜냐? 삼촌이 말씀을 빙자해서 나를 까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없었는데. 야, 우리 지영이가 많이 자랐네. 사실은 그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앞부분 들을 때는 그랬었는데, 이제 뒷부분으로 가니까, 이제 어저께 이제, 은정이 언니가, 이제 나의 이제, 말만 듣고는 내 위에 네가 있으라는 거냐? 했는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 진호 삼촌이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나는 나에게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 들어오는 동안 내가 이제 느꼈던 이제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으니까. 그, 뭐, 흔태기 삼촌, 진호 삼촌, 둘다 눈치가 영없긴 하지만, 갖다 대놓고 전화 안 하면 안 들어간다, 이러고 협박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오늘 제목이, 그러니까 오늘 제목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가 이 투피에 만해서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부정적으로, 근데 사실 부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한 거는 솔직히 토요일 일을 딱 이틀이다. 딱 이틀이고, 그 업전에는 아닌 척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아빠도 그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아예 뭐 갖다 대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부정적인 말을 갖다가 내뱉기 들 정도로 이제 좀 심각해질 때까지 이제 아빠도 이제 몰랐던 게 나는 그거를 내 혼자 감당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혼자 꾹꾹 눌러담고 있다가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뭐한 달이 가고 뭐두 달이 가도 아무도 이제 요즘 좀왜안 들어오니? 어디 아프니? 많이 피곤하니? 아니면 누가 화나게 했니? 하는 안부조차도 모르니까 이 점점 더 이제 아이이 모임들에서는 이줌 모임들에서는 내가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필요치 않구나. 지체로도 필요도 없고 교회 한 사람으로도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나도 외면이다. 근데 계속 전화 오길 기다리고 문자 오길 기다려도 안 해주기는 장영훈 삼촌 끝까지 지금 안 해주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한달두달 지나니까 아 이게 이제 최 목사님이 목사님은 목사님인 것이 제일 먼저 전화가 오셔가지고 요즘 내가 너의 간증을 듣고 싶은데 지금 왜왜안 들어오니 무슨 일 있니 하고 제일 먼저 전화가 오셔가지고 최 목사님 방에만 내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 근데 어제도 이제 마음이 안 풀리고 기분이 안 풀려가지고 심술을 막 부렸어. 사실 나 그렇게 닭다리를 갖다가
내 혼자 다 먹을 만큼 그렇게 욕심도 안 많고, 승질도 그렇게 안 못됐고, 배려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제는 내가 심술을 부리느라고 치킨 닭다리 내 혼자 다 먹겠다 그랬어. 그래서 결국 내 혼자 닭다리 세 개나 먹었어. 그게 이제 나는 심술을. 그러니까 나 아직 화났다. 나 아직 화안 풀렸다. 막 이런 거였지. 근데 마지막에 우리 이제 미라 언니가 우리 근원이 얘기를 딱 하는데 할 말이 딱 없더라고. 왜냐하면 근원이가 여 있는 투피의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야. 맞아요. 가장 연약한데 우리 근원이 빵긋빵긋 자르잖아. 그러니까 딱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 그렇지만 이제 나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 앞에 가면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현주 이모가 이제 아침에 이제 간증들을 듣는데 너의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색하더라. 이러는데 참 그게 참 고마운 말이더라고. 내가 부정을 쏟아내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든 이렇게 이제 나를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근데 내가 이 영미 언니인지 이모인지 그 아줌씨가 그 농담으로 장난으로 한 말이지만 그 장현정이 이제 장현정 원래 삐딱선 잘 타니까 장현정이 이제 그 나를 싫어하는 사람 손들어라 했을 때지 혼자 손들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영미 아줌마가 그 농담으로 장난으로 한 말이지만 자기네들도 다 나를 싫어하는데 장현정이 대표해서 손들었다 이러는데 되게 마음이 상하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이제 사람 관계에 관해서 이제 그걸 이제 거부하는 말을 나를 거부하는 말을 갖다가 그 농담이라고 장난이라고 하는데 나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 왜냐면 난 그제는 실컷 나는 사람에 대해서 공포도 있고, 이제 사람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가 없다라고 분명히 앞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농담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또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갖다 대놓고, 농담도 할 것이 있다. 안 그래도 사람 가기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걸 농담이라고 하면은 나는 마음이 상한다. 라고 갖다 대놓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제 스카이프 들어가가지고 정진호 삼촌 실컷 또 깠어. 실컷 깐게 이놈의 삼촌아, 좀 눈치가 좀 있어라. 내가 언제 뭔일 있으면은, 언제 그 카톡에 말안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안 들어온 적 있냐. 이러고 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진호 삼촌은 뭐, 그냥 이제 표면을 깨긴 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요구를 하기를 이제 나는 이제 사람 관계가 힘들고 사람에 대해서 공포도 있고 못 믿는 것도 있으니까 말이라도 나한테 이제 너가 이 교회 안에서 없으면 안 돼. 너도 이 방주의 한 조각의 재료야.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내가 이 교회 안에 이 투피에만에 필요한 사람이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를 끊임없이 말을 해줘야 내가 물론 내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말로만 그런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어둠으로 안 들어가고 이제 빛 가운데서 살려면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이 교회 삼촌 이모들한테 뭐내 밑에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런 건방진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육체적으로 교회에 어떤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 모임 안에 들어와가지고 요 말로 떠드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솔직히 육신적으로 나머지는 전부 민폐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뭐 집회비를 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 목사님 그 말씀비를 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 그걸 내고 나면은 난 재정적으로 굶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이런 이제 부정적인 말 말고 이렇게 말씀을 먹은 거그 말씀을 먹은 거를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거 딱 하나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고 딱 하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인데 내가 이제 몇달 동안 그렇게 어둠에서 살아가지고 이건 뭐 교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사람들 쫄게 만들어 버렸으니 이게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됐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 오늘 삼촌의 말씀이 내가 바로 직전에 거쳐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실족할 뻔했는데 이제. 이렇게 뒤로 가면서 이제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나를 겨냥한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이제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한 말인데 그걸 내가 방금 지나왔기 때문에 나를 겨냥한 건가? 삼촌이 또 이걸 또 말씀을 빙자해서 나를 까는 건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거를 갖다가, 눈치를 딱 챘으니까, 그걸로 삼촌한테 시비 걸 일은 없고. 아이고, 잘 소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소화가 되는 것이지. 그래. 삼촌 말씀할 때 노려보고 있었어. 저 삼촌이 또,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이제, 뭐 하는 거야? 해서, 거기서 내가 또 화를 내게 되면은, 삼촌은, 이제 내가 들어가는 이 중에서는 어떤 말씀도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에이씨, 내가 또 한번 참는다. 이러고 씩씩거리면서 들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더라고. 나를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이제 성경의 구절에 의한 그냥 우연이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소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화도 이제 안 나고 없던 것이 됐지. 그래서 이제 내가 권언이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나보다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연약한 권언이가 내 앞선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 앞선 이제 권언니를 생각하면 더 이상 심술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이제 아침에 줌에서는 이제 그 내가 이제 심술을 좀더 부리더라도 참아라 이랬는데 이제 그 심술을 부릴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싹 그냥 지나가는 어쩌다 보니 지나가는 바람이 돼 버렸어. 이틀 심술 부리고 그래서 이제 권언니가 내 앞선 사람이고 나는 이제 권언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틀 심술 잔뜩 부리고는 미라 언니의 이제 말 한마디에 싹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심술 실컷 부리다가 아 맞다 권언니가 있었지. 그걸 뒤늦게 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아예 영원히 부정적인 것을 내가 심술을 안 부린다고 내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게 일단 1차는 지나갔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1차는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알아지는 것이 난 여전히 아담이 깨지지 않았다. 아담이 아직 잔뜩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다 말씀에 반응을 하고 말씀에 화답을 할수 있는데 이 관계가 아직까지는 이제 그이딱이 교회의 공기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나에게 냉대를 한다? 라는 공기가 딱 나한테 감지가 되면 나는 우울해지더라고. 이번에 그랬어. 그래서 함께 가는 가서도 심술을 부리고 갖다 대놓고 밥 사내라고. 나한테 밥 사준 적 있냐? 밥 사내라 이러면서. 그렇게 심술을 그 다른 교회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술을 잔뜩 부리고 오고 두피에 와서 왜 나를 갖다가 어둠에서 빛을 안 꺼내주노 이러고 심술 부리고 최 목사님한테 가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일단 한 고비는 넘겼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간증을 할수 있고 한 고비 지나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내 앞에 있는 권언니가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언나 언니가 권언니를 뱃속에서 없애지 않고 이렇게 잘 낳아가지고 19살 청년까지 이렇게 잘 키워서 나에게 앞선자로 권언니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심술은 좀 부리지만, 어쨌든 나도 교회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뭐, 심술이 났어도 안 변하고, 안 났어도 안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삼돈삼촌도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또 주임에 들어와서 또 앉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얼굴을 봐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름 많이 많이 거론된 미란님 아니면 미영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할까요? 응? 네. 오늘 잠깐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지체로 몸과 연결되어 살아감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고 또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생각한 게 지난날에 저는 종교 생활을 했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오늘 현재로서 이 2PM 안에서 살아가는 그 어떠함보다 열심을 내어서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힘과 땀과 모든 걸다 열정을 바쳐서 살았던 지난날의 종교 생활이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산다고 하는 그 삶의 터전 안에서는 부모님 안에서조차도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종교밖에 없었어요. 종교 안에서 내가 알아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고상한 그 무엇.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니골라 당을 말씀하셨죠.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설명되어진 걸 조금 읽어보면, 니골라 당은 니코와 라오스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으로, 니코는 정복하다라는 의미로, 라오스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니골라 당은 일반적인 믿는 이들보다 스스로 더 높다고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지난날에 나의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고상한 지식으로 열심을 내었던,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힘 빠지도록 땀 흘리도록 열심을 내었던 그것은, 아, 내가 니골라당 당원이었구나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 예전에도 이거 니골라당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게 선명하게 인식되어지진 않았는데, 아, 내가 그 열심을 내었던 나의 그 모습이 니골라당이었구나. 그래서 그 종교생활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 헌신, 열심을 내잖아요. 저는 특별히 이제 성가대원, 그 찬양단, 그거를 열심을 했죠. 내가 달란트가 부모님께로 받은 유전도 있고, 그런 거 안에서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열심을 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지체로 몸과 연결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로부터의 지체냐 했을 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지체잖아요. 맞아요. 주님의 몸된 그 위치에서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내가 종교 생활을 했을 때에 나를 비롯한 주변 모든 열심을 내는 그 봉사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라는 그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뜻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말씀을 이제, 훑어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런 모든 말들과 그 단어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왜 실제화가 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급.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실 안에서의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누려짐의 이 세계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그 이상의 세계. 우리가 알수 없는 그 무엇, 그 세계 안에서의 내 상급을 쌓기 위한 열심이었던 거죠. 모두가 다그 중심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각계전투예요, 각계전투. 맞아요. 그냥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내 옆에 지체를 같이 있는 걸 인식하지만 같이 내 주님의 몸으로서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관계의 지체라는 것이 인식이 되지 않은 세계였거든요. 그냥 하늘의 상급만 그 목표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는 뭐 개털 면류관을 받을 것이냐, 아니 금멸 면류관을 받을 것이냐, 그런 거 가지고 막 농담으로도 막 이제 그런 거로도 막 교제하고 막 그러는데, 암튼
상급을 위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내 열심, 내 곳간에 무슨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상급을 쌓기 위한 그 열심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된 실제적인 생명 관계의 지체로서는 그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있었지만 주님의 몸에 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지식 안에선 있었지만 그게 실제화가 되지 못했죠. 생명 관계라는 게 우리 안에 살아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 자신을 얘기하고 싶어요. 한미라라는 인간은 몇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가 실제화된 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부적절한 사람이 한미라예요. 한미라예요. 한미라는 상당히 독립적이고 타인하고 사람 관계가 되게 예민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 지형이만큼 사람에 대한 상처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실족과 실망과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 자신 안에 방어심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나온 그 유전적 성향도 상당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좀그 사람 안에 있으면 신경이 더 예민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말씀 교류 중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군대가 돼야 된다는 그 말에 전에는 아멘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군대가 싫었거든요. 나는 나 홀로 있어야 내가 자유함을 느끼고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 자신이 정말 교회 생활하기에 부적절한 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이 한미라라는 인간이 어디서 혹독하게 단련되어지고 내가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졌냐면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고 나서거든요.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고 나서 아, 주님의 몸이 된다고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것은 내 중심이 다 사라진 사람이잖아요. 나는 누군가의 지체로서 누군가의 도움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주님의 몸 안에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철저히 내가 죽음을 지불하고 십자가 앞에 예수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지불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내 죽음을 지불하고 다시 살아난 그 경험 안에서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내가 혹독하게 내가 연단받고 단련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몸이 돼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안에서 그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지체와 한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근원의 인생 안에서 혹독하게 경험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내가 다스려진 것 같아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한미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제 저를 이제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으니까 동전 앞뒤가 확 달라진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말을 할수 없지만 그래서 그 주님의 몸이 된 교회,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내 안에 강하게 박힐수록 내 지체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아멘. 주님의 몸이 된 인식이 내 안에 강하게 들어올수록 주님의 몸된 그 자리가 강하게 들어오는 자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어제 최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어린 양의 권세가 있는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린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어린 양의 권세가 아니면 내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날 수 없는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이 주님의 몸이 된그 자리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내가 생겼을 때, 아, 내가 지체고, 내 옆에는 사람이 같은 몸 안에 있는 지체구나.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생명이 흐르고 있구나. 유기체적인 생명이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너가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구나. 너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구나라는 것이 현재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 그래,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자 현실 안에서 각자가 자기가 된 만큼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현실의 세계 안에서 내가 아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자리 안에서 어린 양의 그 권세 안에서 철저히 다스려진 사람이 정말 주님의 몸으로 구성되어진 그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아멘. 더 말하고 싶지만 다른 분들 간증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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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할래? 네, 말씀 듣다가 중간에 휴대폰이 네, 좀 말썽이어서 고치고 들어왔는데, 많이 죄송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꾸벅꾸벅 어제 오늘 잠을 좀 많이 못 자가지고, 예, 오늘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지금은 오빠 말씀이 이제 들리고, 또 교제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커서 오늘 들어왔는데, 제목에서 이미 다 말씀을 다 압축해서 이렇게 제목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꼭뭐 여기 소속이니까 꼭 여기를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저께인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상근 여부 모임 들어가면서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자유롭게 그 시간이 될때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흐름에 따제몸 컨디션이나 아니면 그 날짜에 맞게 이렇게 교재가 있으면 들어오고 싶고 근데 같이 또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저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 네. 진짜 손에 손 밑에 뭐가 약간만 있어도 이렇게 아픈데 근데 그래. 시간이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그런 것조차도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순택 오빠 말씀이 전에는 잘안 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왜 그러냐 이러면은 깊게 짜여진 적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모임이나 이렇게 어떤 요즘은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마음이 참 편안하고 제 안에 벽이 이렇게 허물어지니까 사람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이 말씀도 먹을 수 있고 저 말씀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저도 참 교회가 이렇게 된게 속으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언제나 이렇게 보면은 새로 이렇게 낯선 자리가 아니라 제가 참 편하게 있었던 자리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고 이렇게 그래. 하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디가 또 이렇게 말을 속에 있는 얘기를 할수 있는 곳이 있으며 또 이렇게 참 정말 사람 생명만 보는 그런 교회가 쉽지 않거든요. 아는 지인 따라 맞아요. 딱한 번만 따라가서 해서 장로의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똑같은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보고는 아 지금 이렇게 생명적인 말씀을 듣는 게참 복이고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삶에서 어떤 큰 사건이 오거나 작은 사건이 오더라도 피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십자가의 길뭐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그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싶었어요. 그 길게 할수 있는 말을 이렇게 만약에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이면 간단하게 요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으면 빨리 커는 줄 알고 막 먹다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 안에는 제 이름을 빛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컸었고 또
있는 그대로 지영이 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좀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있는 척 하고 싶고, 좀더 많이 아는 척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참 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 안에 함께 늘 동행하셨다 생각하니까, 염려되는 것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 너무 힘들면, 아유,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니까, 저 안에도 그런 염려가 많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무엇이간데, 그분이랑 저랑 예수님이랑 무슨 관계가 크게 있으며, 왜 그걸 꼭 이렇게 알아야만 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제, 말씀 듣고 교제하다 보니까, 저 안에 마음이 기뻤어요.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이 좀, 예전에는 그랬죠. 내가 이말 하면 저 사람이 굉장히 좋아할 거야. 내지는 뭐,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초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분이 예전에는 그게 이제 글로 들렸다면, 지금은 그게 제 마음에서, 글이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로 이렇게 들리니까 너무 편하고, 누구처럼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것도 컸었고,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업혀가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야 하고, 반드시 십자가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구나라는 게, 근간에 제 마음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보물품 없는 저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준비된 길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그렇게 말씀을 값없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멘. 좋은 가루가 되어서 한 떡이 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언제나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 듣고 이렇게 편안하게 꾸벅꾸벅 졸면서 들었는데도 이제 그런 거랑 크게 상관없이 늘 따뜻한 생명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이름 불러 주셔서 너무 좋고요. 예수님께서 그 가셨던 그 길을 저는 아직 잘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성경보다 이제 아직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튼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도 편하게 들리고 또 제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꾸며서 얘기하지 않고 저의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방에 오늘 함께 이렇게 눈을 좀 마주치면서 또 내지는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흐름에 따라 제가 또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또 와서 또 말씀 듣고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고 싶어요. 너무 꾸벅꾸벅 졸았는데 죄송해요. 아멘. 예,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이 시간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정대님 앉아 계시네요. 일어나셨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체가 몸을 통해서 연결돼서 산이 제목이 다네요. 우리 지체가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네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개인 지체도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지체로 연결돼서 사는 삶도 얼마나 그 오늘 말씀이 아멘이 되는지 그렇게만 살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죽고 다시 난 생명 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치마다 때마다 공급을 받게 되고 분배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점점 더 지혜로 아름답게 이렇게 쌓여진다는 것이 오늘 저기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그런 것 같아요. 배색인지를 함으로써 인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또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게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이 살수 없는 것처럼 생하게 교회 안에 지체들이 내가 하나도 할수 없는 표현과 삶을 이렇게 전시해 주니까 우리가 거기서 또 하나가 되고 또 연결돼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쌓여져 간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지, 야, 진짜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안식이 되는 이 세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비밀한 곳으로 이끄셔서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니까 우리가 이걸 말하고 그 간섭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나면은 그것이 제자리로 가고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크게 아름답게 이렇게 뭐라가 다듬어져서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이 된다는 게이 생명만이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이 엄청난 어머 세상 사람들은 그건 뭔고 뭐 그렇지만 이 비밀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교회 안으로 이렇게 이끌려서 짜여져서 그내 생명만큼 표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인생 사는 거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니까 어떤 일이 와도 덤덤하니 그냥 그렇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안 온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또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뭐 은나인가 저기 그러니 이모 그 아주 무지무지하게 애쓰고 힘쓰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막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안 풀려요. 항상 의문점이 서 다니니까. 근데 죽고 다시 난 생명 안에서는 내 생명만큼 표현해도 아멘. 뭐야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아무리 말을 잘하려고 애써봐야 지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데. 하나요. 근데 수준이 아무리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지어지고 짜여져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고 감사하고 오늘 저는 이 선택 형제의 그 말씀이 아주 낱낱이 이렇게 지체를 표현하시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각 지체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이렇게 각 지체가 손과 발이 입과 눈이 틀리듯이 각사람 틀려도 이렇게 아름답게 짜여져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늘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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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밤에 일찍 했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네. 저는 오늘 그 제목이, 우리 순태 형님이 1년 내내 이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내내,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이랄까?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 하나님의 경륜. 네, 그 중심이 그리스도고, 그 결과가, 그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우주의 비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말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지는 것, 실제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건축되어지는 것, 앞에 혜영이 어머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산다면은 모두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행복하다 그렇게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한 인격이고, 한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한 인격, 한 사람으로 사는 거. 우리 몸에는, 뭐, 입이 하나고, 눈이 두 개고, 또 귀가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어진다는 부분에서, 한 인격으로 산다면은, 우리에게 한 수행은 있지만은, 한 가지를 본다는 거거든요. 모두가 한 가지를 보고, 한 가지를 듣고, 한 가지를 말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실제로. 이게 실제로 되면, 우리는 다 지금 각자 개인의 일점이잖아요. 독립되어 있는 각자 개인의 일점인데, 이 일점 때문에 한 몸으로 산다. 한 일점으로 산다. 이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갈망과 목표, 목적이 일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이것보다 더 뭐 아름답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떻습니까? 이게 100명이 모여서 한 입이 되고 한 귀가 되고 한 눈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베드로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는 표현을 안 했어요. 바울만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낸 건데, 구약성경 예수님 37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환경을 보는데, 돌판에 널브러진, 다 널브러진 뼈들을 보게 되어야 돼요. 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예언을 할 때에, 그 뼈들이 다 이제,
숨을 쉬고 살은 아주 되어지고, 결국 살이 붓고, 근육이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큰 군대를 일어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시대가 이스라엘이고, 앞으로 될 이스라엘에 대한 그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뼈들이 탁탁 흩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한 몸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연합체가 되어 준다는 것인데, 아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에 대한 인상을 본다면은 절대로 개인주의로 살아갈 수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가 없고,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내 몸인데, 내 몸, 내가 내고 내가 인데,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수 있으며, 나만 위에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인상을 보는 것만큼, 물론 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게 실제로 되는 것만큼 우리는 진짜 하나, 한 몸으로 살수 있고, 한 생명으로 살수 있고, 한세 사람으로 살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갈망,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이상을 한국교회가 한 지금 뭐 8만 교회가 된다는데, 이 8만 교회 모두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갈망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다. 이걸 우리 8만 교회 모든 교회가 다 본다면은 우리가 될 수밖에 없죠. 뭐 교회장, 교파, 뭐 인재원, 성도, 신부, 교육, 뭐 이게 다 없어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인격으로만 존재해야 된다는 그 인상을 보고 사니까는 이제 났다, 여자 났다 이게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회의 마지막에 그 이야기한 걸 하고 제가 마치고 싶은데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게 니골라당이 자기 자랑 차는 거잖아요. 반대로, 반대일 수도 있고, 나만을 이해하겠다는 거죠. 뭐, 주객적으로, 나만을 이해해달라. 내가 잠깐 이단들에 대한 그 동영상을 한두개 봤어요. 두개 보고 나니까, 왜 이단으로 가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중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가면은, 그럼 100% 이단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늘 아쉬운 마음이지만은, 우리가 사람 이야기 좀 그만하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수준을 좀 높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의 수준을 높이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건축되어지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지체로서의 삶은 변화된 삶이다. 이 지체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변화된 삶이다.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 주장이나 목적을 버리고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살아가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인격 성장의 놀라운 변화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이렇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위대한 도덕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를 우리가 일상 안에서 이렇게 쉽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현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그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멘. 교인들 연합되어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된다고 통일되어야 된다고 부르짖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주장할수록 나누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되려고 하는, 이게 해결하려고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갈라지는 것이 이 세상인데,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상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모든 것은 이 안에서 통일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고 통일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우리 투표에 반해서 늘 모르면서 변화된 현대 자연으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그리 희귀하지 않았다. 이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모만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실제로 건축되어가는 이 삶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놀랍고 희귀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박 목사님, 마이크 뭐 써요, 마이크? 네? 마이크 어떤 거 써요? 지금, 간증하실 때 쓰는 마이크. 한 아, 스탠딩 마이크네? 지금 보니까. 5,000짜리 옛날에 사놨는데 그거 쓰고 있는데 너무 이, 힘들어요. 볼륨을 약간 좀 낮춰보세요. 아니, 굉장히 이렇게 듣기 불편하게 직직거리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볼륨을 접촉 약간 불량도 낮추면 있는 될것 것. 같고, 하여튼 마이크를 바꾸시거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무 무슨 말씀인지 잘 듣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어때요? 조금 더 올려보세요. 지금은 너무 소리가 작고. 이 정도는 어때요? 아, 그러면 원래 그 마이크 울림판이 약간 좀, 에러가 난 거, 문제가 있는 것 아, 그 마이크가 옛날에 같아요. 마이크를 새거 하나 사보세요. 바꿔가지고. 만원 주고 사는 거거든. 아, 그래. 마이크가 좀 성능이 안 좋네요. 예, 성능이 좀안 좋아. 저기 스탠딩 마이크 10만 원 넘는 거 있는데. 아, 다음에 오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돈 보지만. 네. 그 고구마 캐가지고 오신다 했잖아요. 가을에 고구마 캐만 가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핸드폰하고 마이크, 저 뭐야, 뭐 하여튼 컴퓨터가 일치가 안 돼가지고 새로 뭐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찍찍거리거든요. 내가 언젠가 맞아요. 말씀드리려 하다가 오늘 선아가 머리 아프다고 나가는 거 보고 내가 말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찍찍거리는 소리가 듣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구나. 맞죠? 우리 지금 승모기 같이 할래? 볼륨을 줄이니까 약간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원래 마이크 성능이, 좀안 되는 거죠. 싸구려 산 거거든. 요즘은 뭐, 마이크 되는 웹캠도 있고, 뭐. 승모가 간장할래? 제가 할까요?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지체로 몸과 연결되어 살아가. 오늘 형님 말씀드린 몸과 지체는 하나입니다. 몸은 분리될 수 없는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도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 지체가 몸 안에서 참 그냥 하나로 우리가 우열이 없고 맞아요. 작아도 커도 참그몸 안에서 하나인데 이상하게 양식을 내가 잘못 먹었는지 이상하게 몸 안에 지체가 자꾸 내가 뭔가 머리가 되려고 했다. 참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한편 들었고 한편으로는 형님 말씀 들으니까 아, 그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마음도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내가 지체로 그냥 사는 게 이게 복이구나. 그래, 아멘. 참 이렇게 너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참 형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같구나. 아멘. 참 그런 마음이 들고, 참 복이라 하는 게 따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몸으로 몸 안에 있는 지체로 이게 발견되는 자체가 이것보다가 더 복이 다른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사는 생명의 선물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 중에 이제 형님 말씀 중에 지체로서의 삶은 변화된 삶이 됩니다. 무엇이 변화된 것입니까? 나 중심에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딱그 들어오자마자 형님이 이제 이 문장을 하셨는데 나 중심에서 몸으로 중심으로 변화된다. 이 말씀이 참제 마음을 이렇게
참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된다는 게, 참 너무 감사했고요. 참, 그 내가 참 뭔가 내가 참 이렇게 빛나야 될 사람인데 참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아멘. 세계 안에 제가 이렇게 참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됐고 참그 나를 내가 없는 세계 그동안은 사실 전윤환 아버님 말씀하실 때, 너무 우리 교장 선생님 또 오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제는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 정말, 아버님 말씀이, 정말 내가 없는 삶이 맞구나, 진짜. 한편 좀 이렇게, 전윤환 아버님 말씀도 제가 이렇게 뭔가 교리로 율법을 들리지 않고, 그 아버님으로서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 정말 나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참 너무 부족함이 없고 오늘 참 우리 아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우리 한미라 우리 이모님이 참 그런 일 너무 참 복되게 참 이렇게 살려내가지고. 이상하게 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멘. 같아요. 그 만물이 그 고대하기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했잖아요. 참그한 사람이 정위치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정위치 있게 되는. 아멘. 오늘 말씀드리니까 너무 형님이 서 있는 그 인격이, 제 형님이 한 자리 서 있는데 이상하게 저도 인생이 너무 당당해지네요. 예, 지금. 크게 제가 소리를 안 높여도 되고. 제가 안 그래도 회장 어머니 오늘 말씀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이 좀안 나는데, 뭔가 자기만큼 하면 되는데, 누구처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피똥 삶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또 조금이라도 내가 상도 형님처럼 살고 싶다, 불어하는 순간 내가 또내 인생에 주어진 복이 없어지더라. 맞아. 뭐 어쨌든 상도 형님은 상도 형님대로 너무 복되고, 맞아. 제 아멘. 인생에 복 주신 이 자리만큼만 살아도, 부족함이 아멘. 없구나. 참, 이런 마음을 주신 순대형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인 것 같아요. 참, 그 인생을 인생 되게 하는, 참,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참, 함께 살수 있는 그 지체로서, 몸 안에 이렇게 지체로서, 몸 안에 있는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견케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뭐 은정이나 오영림 자매나 누구 간증하려면 화면 켜고요. 숨결이도 숨결이 화면은 켜져 있네. 간증할래? 네, 저는 상도 오빠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야, 니 간증하라고 불렀는데 지금 왜내 시키냐? 늘 기다려준 오빠. 네. 오빠를 마음으로 늘 기다렸는데 오늘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이없다 진짜. 자, 저 먼저 니 하면 안 돼요? 간증 안 하면 그래. 성미아 자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하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다. 아, 그래요? 왜 그렇지? 뭐라카노 지체인데 난 오늘 나 같은 사람도 지체라고 불러주니까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참 그것만으로도 내 진짜 감사하더라. 오늘 아멘. 그게 너무 기쁘게 느껴지더라. 정말이다. 아멘. 나는 누구라도 내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지체라고 하니 참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와 지체가 자기가 감당하고 싶단다. 아멘. 아니, 저는 오늘 오빠 말씀 중에 이거 읽을 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는 것처럼 오래 걸어 부어오른 발을 위해 손이 가서 구제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주무르는 것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하시는데, 야, 그래서 우리 몸이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건 내가 내 몸이 기 때문에 내가 거짓이 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내가 내 다리를 주무르는데 거짓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제?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몸 안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다 내놓아도 그 더러운 발을 있잖아요. 손이 어떻게 씻겠어요? 그런데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그 발을 씻잖아요.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내이 말씀 안에 모든 걸다 받은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 내가 왜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무엇을 내어놓아도 우리 지영이가 있잖아요. 자기 사랑받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겠어요? 세상에 걸어가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우리니까 몸이니까 나 사랑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몸이라는 게 너무 귀하고 왜 이걸 몸으로 비유하시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저도 내가 그게 내 부끄러움을 다 내놓아도 부끄럽다 할 것이 없는 건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고 거기에서만 거짓이 없다. 이 말이 제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 딱 생각이 나는 게, 이 말씀 딱 들을 때, 아, 그때 영미 언니 생각이 났어요. 저기 그 누구 찬양하는 이영미 언니. 그때 영미 언니 언니 돌아가셨을 때 미라가 그때 언니한테 언니 우리 지금 갈게요 하고 그때 갔거든요. 근데 우리 전부 다 그때 갈때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언니한테 내가 가야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니가 그때 이 황망스러워 그때 언니 왔다 갔잖아요. 맞아요. 왔다가 우리 모임할 때 왔다 언니가 울고 다시 거기 갔었는데 그때 미라고 나도 그때 가면서 아 언니가 외롭지 않게 내가 가야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빨리 서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의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그 상심한 마음, 그 상처 입은 영혼을 내가 가서 내 몸이 가서 몸으로 내가 입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경험하는데 오늘 그 오빠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데 그때 우리에게는 거짓이 없었구나 이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주무르는데 내가 거짓이 있을 게 없는 것처럼 내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가는데 내가 그 거짓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엮여 있고 하나로 되어 있구나 그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옛날에 말씀하실 때, 아, 오늘 오빠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담을 그릇,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담을 그릇, 이렇게 말하는데, 아, 그 그릇 안에 내가 담겨 있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그릇, 형제를 담을 그릇, 그래. 이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말씀하시는 내내 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나를 정말 거짓없이 대하는 형제가 있어서, 이몸 안에 내가 있어서 내가 살고, 누리고, 쉬고 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살게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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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이 형님 말씀부터가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아까 지영이 말 듣는데 지영이하고 내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저는 뇌를 기냥하고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까 저는 어느 대목에서 그런가 하면 유리창 깨지기 쉬운 유리창 이야기 하면서 깨지기 쉽다고 하면 맨날 나만 보호해달란 말이냐 뭐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저건 내 보고 하는 소리인데 싶고 또 미영자의 말 들으면 또 미영이가 내 같고 막 하여튼 지영이 말 들으니까 내하고 똑같네요 완전히. 그런데 이 12장 3절을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체들은 우일의 관계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 중이사 한 명이 대전교회 왔어요. 형님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그 중이사 정말 용하다고 해서 대구에서 일부러 원선형 팀에 합류해가 따라가서 대전교회 가면 그 사람이 진맥을 받고 이랬거든요. 그 뚱뚱한 중이사인데 배 그래, 막 맞아. 굉장히 나오고 그 일찍 죽었죠. 그 중이사가 내 진맥을 딱 잡더니 하는 소리가 와 세상에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중이사가 그 귀신같이 잘 돼. 저는 무슨 대화를 딱 하다 어떤 소리를 딱 듣잖아요. 그럼 막내 머릿속이 다 돌아가요. 저게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온 말이다. 막내 생각 내 피셜이죠. 이게 나오니까 그거 못 견디겠어요. 근데 성미야도 내하고 비슷하거든요. 막 하여튼 둘이 붙으면 막 당장 죽일 듯이 막 싸우거든요. 근데 오늘 형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우애의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미야가 저 2PM에서 헌신하고 저렇게 행복해 하는 걸 보면 내가 그것다 대놓고 맨날 잔소리하고 미주알 고주알 하고 있으면 내가 완전히 나쁜 놈이잖아요. 내가 이거 투표하면서 좀, 이거 뭐, 그, 걸리는 돌처럼, 이게 좀 비켜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교회 건축에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자격지심이 자꾸 들어요. 그래가지고, 위축돼가지고, 내가 우리 자매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투표 안 나가고, 연구소 출근도 안 한다, 하면서 막 이러니까, 당신 행복하다면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러더라고, 우리 자매가. 그런데, 그,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삐져가지고 어제 교회도 안 가고 이제 강아지 산책시켰잖아요. 우리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데 갑자기 어제 강아지가 산책하다가 주저앉더만은 그 산책로 중간에 앉아가지고 자기 그 오른쪽 뒷발을 계속 발바닥을 핥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 보니까 또 약간 절뚝이 그 발을 땅에 못 딛는 거라. 그래서 내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저도 갑자기 여러 번 이제 길바닥에 같이 퍼질러 앉아가지고 발바닥 한번 보려고 이제 혹시 뭐그 찔린 거 있으면 빼주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강아지 새끼 또 가만히 안 있고 막 개지랄 하면서 막 내한테 덤벼락하고 지 아픈데 건드리더라고. 근데 그때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자매한테 전화해가지고 차 갖고 빨리 공원으로 오라 해가지고 강아지 태워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사진 찍어보고 하니까 또 박힌 건 없대. 강아지들이 가끔 가다가 뭐돌 같은 거 잘못 밟으면 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감해 예민해져서 발 들고 다니거나 뭐 이럴 때 있대. 그큰 걱정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그래서 신경안정제하고 뭐 이런 거 처방받아 왔는데 오늘 또 멀쩡해요. 그 산책 가고 이랬는데 그 오른쪽 뒷다리를 들고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강아지를 보니까 내게서 막 강아지한테 너무 막 긍휼의 마음이 그런 거라 아들 키우듯이 있잖아요. 뭐 희한하죠. 그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몸의 지체 한 사람이 상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는 자격지심 때문에 나는 뭐 교회를 건축될 자격이 없어 뭐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편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게 사실은 내가 뭐 부족하다고 자책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형님 그래.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라.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죠. 니골라당의 행위. 그러니까 똑같이 지체가 있고, 형님, 아까 마무리 대피 이야기도 했어요. 그, 마지막에 둥글게 하는 대피 이야기. 제가 목공에 전공했잖아요. 직업훈련소 목공에과 나왔잖아요. 그 대피 이야기 하니까 금방 들어오던데, 그 대피를 보면 언젠가 한번 요긴하게 쓰일 텐데, 다른 늘 쓰이는 그냥 평범한 대피들이 보면, 저거는 말라고 와 있노? 이런 생각이 들 맞아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선악과 유린돼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죠? 제가 몸으로 건축되면서 깊은 제한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마땅히 받을 제한인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으로는 네가 나를 제한해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제 깊이 배어 있는 이 뭐야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보지 않는 눈인 거죠. 제가 옛날 운동권 있을 때 산호명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다른 운동권 조직들이 금방 그때 안기부에 잡히는 거예요. 안기부가 수사를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직이 지향했던 게 뭔가 하면 처음으로 컴퓨터를 도입해가지고 문서를 이거 프린트해서 돌리지 않고 5와 4분의 1인치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하거든요. 널쩍한 거기다가 이제 문서를 저장하고 뭐 비밀번호 걸고 이렇게 한 최초의 조직이에요. 그때 우리 조직 슬로건이 뭐였는가 하면 그 에베소서나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머리의 생각이 저 지체 각 마디마디에게 전해지고, 지체 각 마디마디에 모든 것이 또 머리로 집중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는 머리를 안 까고 중앙위원회라고 했죠. 중앙의 생각이, 중앙의 결정이 각 지체들에게 잘 하달되고 또그 하부의 생각이 이렇게 중앙으로 잘 전달되는, 그래서 위체적인 조직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에베소서나 이런 성경의 그 구조를 이렇게 빌려온 거죠. 정말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정말 유기체가 아닌 교회가, 그죠? 물론 이제 성경에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새 피조물을 새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유기체가 모여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연합된 한 사회를 이룬다는 거잖아요. 맞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영식의 용어를 안 계시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심판도 되고, 아,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니골라당이구나. 나도 모르게 요긴한 형님들과 그냥 자릿수만 채우는 지체들이 자꾸 이렇게 판단이 되는, 판단이라기보다는 뭐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드리면 그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어떤 사람인지 요긴하게 중요하게 쓰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맞아요. 투표하면서 집회를 해보면, 그, 옛날에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겨울 집회 때. 지나가다가 돌아서 박수를 한번 치고 가는 사람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면서 아주 귀하게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투표하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밀려 나와서 이렇게 남은 자로서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 그죠? 저 오전에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맨날 함께 가는 교회 띠 갔다가 헐레벌떡 오는 양해경을 보면 내가 참 한편으로 내가 틱틱거리지만 사실 너무 그 귀하거든요. 고맙고. 도대체 무슨 마음이 들길래 저 건강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맨날 틱틱거려요. 니 괜찮나 하면서 참 진짜 참 열정 뛰어나다 하면서 맨날 놀리고 이러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알아지고 야 이건 내가 교회로 건축되려면 정말 이 지체들의 제안이 사실은 하나님의 제안이구나 이걸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가 이게 잘안 되는 게그 제일 마지막에 형님이 그 계시록 2장인가 나오는 니골라당의 행위 뭐 발람의 교훈 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제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맨날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운 우리 자매나 우리 명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데리고 온 자매들에 대해서 이게 잘안 되는 거라. 특히 가장 가까이서 헌신하는 우리 성녀 자매를 보면 내가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거든요. 세상에 저런 자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만해서 그렇기도 하고 편안해서 그렇기도 한데 내가 맨날 들들들들 뽑거든요. 내가 형님들한테 다른 말 못하는데 성미한테 맨날 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이거 뭐야 내가 다른 놈이야 이거 니골라당이구나 이거. 인도에 가면 그 브라만 제도라고 카스트 제도라고 맞아. 있잖아요. 계급이 이렇게 신분 격차가 있어서 네 개국으로 나눠가지고 인도가 중국 인구를 추월했대요. 근데 왜 세계적인 강국이 못 되는가 하면 이놈의 계급 제도 때문에 그죠? 브라만 계급이 그 맞아. 날 때부터 불가촉 천민인 그뭐 무슨 계급이라 하더라 크샤트리안가 뭐 하여튼 완전 밑바닥 하층 천민들 있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맞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이 말씀이 정말 제 안에서 깊이 소화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냥 지체들이 아니고요. 뭐 지영이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경륜과 목적 안에서 아멘. 부름받았구나. 이 사실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더 깊이 인식되기를 아멘. 원하고요. 내가 겉으로는 내가 뭐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죠? 아까 형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아니면 네 없으면 내가 못 사나 하면서 아니, 자꾸 말하는 전 세상에서 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만 내한테 상처를 주면 내가 피하고 다시는 안 만나고 이래가지고 엄마 돌아가셨을 때 저를 보고 조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했잖아요. 뭐 환경도 그랬지만 중고등학교 못 다니고 뭐 친구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었지만 하여튼 제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2PM에 밀려와서 이렇게 참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맨날 세세초록 찬양하고 감사해도 부족한데, 그죠? 내가 조금만 삐지면 뭐, 안 가고 막 개기고 이카니까. 미아가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 자매도 사실은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있잖아요. 집에 내가 교회 안 가고 있으면, 말은 그 당신의 행복한 대로 하락하지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자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저와 함께 살아주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체라고 있잖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귀하게 여겨주고, 우리 숨결이 뭐 상도 오빠 뭐, 내가 하루, 주일 교회 안 가고 토요일에 상근형 중복이 만들어간 겨우 이틀인데, 마치 뭐몇달쉰 것처럼 막 간증해보라 하고 반갑다 하고 막, 한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는지. 그래서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정말 제 골골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아멘. 상도쌤, 이런 마음이 우리 2PM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까? 나만, 우리 교회만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 떠나서 전 세계 교회 모두가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유, 근데 저는 강아지 키우면서 산책을 해보니까요. 우리 돌멩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지나다니는 강아지는 관심이 없어요. 얼마든지 뭐, 아무리 같은 종류의 강아지지만, 이게 정말 옹색한 거죠. 뭐, 근데 그, 쟤 생긴 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애 키우면서 보니까, 다른 놈뭐 얻어 터지고 와서 학교 폭력을 당하든지 말든지, 우리 명예만 안심되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키울 때 동네 양아치들 다 모아서 겨울, 여름만 되면 이제 축구했잖아요. 우리 명이 좀잘 봐달라고, 때리지 말라고. 참 슬픈 일이에요. 목사님이 잘좀 해주세요. 예, 네, 그, 저는 못하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귀한 그 직분을. 상도쌤 옆에 딱 붙어가지고. 누구 또? 가능하실 분 나오시면 하고, 가능성 있는 사람은 김은정 자매하고 오영림 자매, 강금순 누님, 계양 누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가능하실란가? 맞아요. 계약 언니도 들어오셨네. 사실 형편이 아닌가 봐요. 지영이 한마디 더 할래? 아니지. 그러면 형님 마무리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냥 마무리하죠, 뭐. 네. 오늘, 뭐, 하여튼, 좋은 간증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이 오늘 말씀도 듣다가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요. 그 정말 교회로 건축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편은 심판이 되면서 내보고 하는 소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이 된다는 말은 내가 이제 또 정결해서 전진하게 된다 이런 맞아요. 뜻이. 예. 말씀 노트 너무 좋아가지고 메모는 많이 했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다가 시적인 표현이 있어서 그래. 짧거든요. 그 본문 말씀의 구절하고 시절을 메시지 성경 안에서 시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서 본문 안에서는 9절, 10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그 말이 되게 인상에 많이 남았어요.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이 참 시적인 표현 같아서 참 깊이 각인이 되네요. 우리는 내 자신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는 위치. 맞아요. 그게 참 좋네요. 네, 이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도 메시지 성경 사가지고 오늘 읽었는데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눈이 가더라고 나서. 아, 좋으셨네. 아이고. 요즘은 박 목사님 이 화면 키시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는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하여튼 마이크만 좀 고쳐가지고 자주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여름 집회는 못 와요? 고민 중입니다, 지금. 어디로 갈까? 지금 세 군데를 가야지, 세 군데를. 세 군데? 네, 세 군데를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갈까 지금 고민 중에 지금. 근데 네. 상도형님, 응? 영림이 누나 오늘 관장하셨어요? 안 아니, 했어. 안 했어. 화면을 안 켜시니까. 영림이 누나 나하러 오봐. 나왔다. 아유, 우리 승모이가 위력 있네. 승모이가 할렐루야. 승모이가 불러주니까 어떻게 아우, 숨을 쉴 감사해요, 수가 누나. 없네. 아,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무시가 된다, 이 나도 말이구나. 나는 영안에서 승모이를 늘 보고 살아. 저기 박희성 목사님, 아니 제가 2PM 수련회를 가는데 목사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의리 없이? 예. 아, 그래. 아, 그러시면 저 섭섭해서 안 되죠. 그럼 또 아이,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고민하고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저 있는 곳으로 당연히 와야 동역이죠. 아멘. 영림자매 신청했어? 근데 저 수련회비도 냈는데? 그래. 네. 반가워. 아멘. 그래, 박희성 저기, 목사님 데리고 와, 그래. 박희성 목사님, 수련회비 내드려요? 그게 아, 그럼, 응? 차 기름이 없어. 뭐가 없어요? 차 기름이 없어. 차 기름이? 차 기름이 다 떨어졌어. 아, 기름값 보내드릴게, 그러면. 아, 무조건 봅시다, 수련회에서. 목사님. 목사님 말 대단하시죠? 아, 수련회에서 봐야 밥도 같이 마주보고 먹을 수 있고, 대화라도 차한잔 마시면 살수 있고, 좀더 가까워지죠. 오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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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님 언니 목사님. 제가 박희성 목사님 잡는 킬러입니다. 지체는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어떤, 그래서 큰 어떤, 내 앞에, 그러니까, 내게 속속된 이런 것을 굉장히 이기적인 걸로 봤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배해 주신 관계 안에서 살아내면 다 그렇게 모두가 살아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계를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희성 목사님을 잡는 킬러입니다. 그렇게 안배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또 가면 하나를 또 보자면 비 오는 날에 저는 그분이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7살 때 어떤 받은 충격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인데, 근데 이제 그걸 조용히 안고 가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기분을 만지지 못하고 뭔가를 나한테 어떤 좀 숨막히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로 나를 몰고 오면, 그냥 살기 위해서 어디론가 막 걸어가거든요. 걸어가는데 지체들이 나한테 산소라는 느낌이 와가지고 그냥 가던 길이나 백조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만 간증하는 목소리도 들으려고. 그래서 저기 뭐야, 하여간 저는 상도오빠 간증을 들으면 상도오빠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들어온 거는 박희성 목사님 순회에서 꼭 뵙자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체들이 저에게 산소가 되어주신, 그런 몸 안에 저를 건축 안에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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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희성 목사님.
약속하신 거죠, 영림이하고? 아직 뭐 남았으니까. 합의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 합의 주여. 할렐루야. 헌금하겠습니다. 예, 기름값 헌금한다는 자매도 나타났습니다. 10시 20분인데 더 간증하실 분이 없으면 예, 마감하죠. 네. 또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